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달라스 중앙 연합감리교회에 대한 소문을 또 많이 듣고 우리 목사님 소문은 너무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꼭 와서 뵙고 싶었고 뭐 이전에 만났지만 또 네, 너무 좋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소문 있는 교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평생의 이렇게 숙제와 같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기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답은 아는데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원고를 써놓고 저희 교회는 평신도 이렇게 묵상팀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주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한 여자 권사님이 묵상팀에서 그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어떤 교인들 모임에 가서 보면 다 이렇게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잘하는 기도인가 생각해 보면 조금 유창하게 또 고급 어휘를 써서 기도하는 것. 근데 그게 과연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 그렇게 묵상을 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진짜 내가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옮겨지는 것.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는 뭐 여기 미국에 태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서른 살에 미국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이 언어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영어가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진짜 힘들었어요. 안 그러셨어요? 네. 저는 시카고에 이제 유학을 왔는데 2년 동안 이제 메스터 과정을 마치고 이제 오하이오로 이제 박사 과정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2년 시카고에 있는 동안 정말 수업을 잘 이렇게 못 알아듣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무튼 메스터 과정을 마치고 이제 오하이오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영어가 조금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먼저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라이센스 그 운전 면허증을 바꾸는 거죠. 제가 일리노이에서 오하이오 면허증으로 이제 바뀌려고 이제 가서 이제 주소를 이야기하고 뭐 이제 이렇게 면허증을 바꾸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하이오에 살던 곳이 이제 센터빌이라고 하는 곳인데 오하이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그 센터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저처럼 센터빌 이렇게 안 하고 센어빌, 센어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면허증을 바꾸러 갔더니 그 여자 직원이 저에게 주소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센어빌 했더니 그 여자가 What?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센어빌 그랬더니 What? 그러는 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또박또박 센터빌 하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 센어빌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유학을 마치고 한국 들어온 지 한 25년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그게 미스터리예요. 이게 뭐가 다른 것인가? 이게 미스터리예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사실 이 한국과 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그 언어도 잘 소통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영적인 소통에 대한 문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숙제 같은 거죠. 또 이 기도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 중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기도하지만 모든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들에게 큰 숙제로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들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이 기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 이전에 오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기도에 장애가 된다. 그러니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잘 들어도 되겠습니까?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의 장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선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너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게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띄워줘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근데 외식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거 위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계속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들에게 그들의 위선에 대하여 지적을 많이 하셨죠.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도와 신앙적인 기도를 우리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종교적인 기도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세속적이다. 신앙적인 기도는 영적이다. 그러면 종교적인 기도, 세속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세속적인 욕망이 들어있어요. 영적인 기도, 신앙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기도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내 이 기도의 내용은 세속적인가 영적인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이 물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기도의 장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은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 동기가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기도가 과연 그러한가? 옛날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같은 금식이 아니고 그들은 정해진 날에 하루를 금식합니다. 금식 해보셨어요?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좀. 네, 금식? 여러분들 하루 금식하면 어떻게 되나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하루 금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종교적으로 잘 지키며 살아가는데 별로 표시가 안 나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아, 이거 내가 금식하는 거 누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하루 굶어가지고는 이게 별로 표시가 안 나. 그래서 일부러 세수도 안 하고 꾀죄죄하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에요? 그럼 아, 나 금식 중,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게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였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동기가 있었는가? 저에게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할까요 말까요? 네, 그 하라고 하니까 또 제가 할게요. 제가 이제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30대 후반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저에게 숙제는 영적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이 교회 담임이 됐으니 어떻게 교인들을 영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 이제 큰 숙제 같은 거였죠.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다가 캠보 깊이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 저희 교회는 1년에 두 번 특별 새벽 기도 특새를 하는데 제가 교인들에게 설교하다 말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번 특새 때는 제가 금식하며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을 지나가는 저에게 금식 일주일 하는 거 뭐 그까짓 거 뭐 할 수 있지. 근데 그때는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찬양도 제가 인도하고 설교를 마치고 나면 교인들 이렇게 안수 기도도 하고 할 때였어요. 저는 금식이 그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금식이면 그냥 거기에 있으면 되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금식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금식해 본 분들은 알지만 이렇게 한 3일 4일 이렇게 금식이 지나가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누우면 배가 아파요. 이렇게 배가죽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아파요. 저희 교회는 예배드릴 때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제 모습을 보는데 한 3일 4일 이렇게 금식하니까 제 모습이 제가 봐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교인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금식하는데 어쩌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 배고파 죽겠는데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금식하는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이 금식하며 내가 영적 리더십을 세워가고 있어. 그걸 사람들이 알아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제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아,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자, 기도의 동기.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유용한 분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아,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기쁨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가? 또 세 번째 종교적인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자 6장 7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중언부언인데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횡설수설.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 자 다시 종교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의 차이. 종교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신앙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중언부언 기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좀 말을 많이 해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설득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의 양을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을 좀 설득해야 돼.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 하나님 안 들어주실래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금식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금식기도가 나쁜 것은 아닌데 잘못된 동기일 때가 많은 거예요. 금식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제 배수진을 치는 거죠. 하나님 저 굶어요. 저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선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것들, 잘못된 기도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이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자꾸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기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일이죠.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저 지금 한국말 해요. 네, 자, 실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혹은 한 20년, 30년 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예배 드리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는지. 저는 오늘 이제 장로님, 머리 묶으신 분이 장로님 맞죠? 네, 기도하시는데, 야, 어쩌면 기도를 저렇게 깔끔하게 잘할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표 기도에 이렇게 모범처럼 아주 기도를 잘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참 힘든 게 장로님 대표 기도 아니었나요? 장로님들이 옛날에 대표 기도를 하면 왜 이렇게 길어? 아무튼 모든 걸다 훑어야 이게 기도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참 힘들어했고, 이제 종종 졸기도 하고 기도 시간에. 그렇죠?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예배 안에 기도가 예배의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저희 교회도 이제 장로님들 기도가 있는데, 대표 기도가 너무 길은 거예요. 근데 제가 뭐 39살 그 젊은 나이에 장로님들한테 짧게 하세요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큰 강대상 있을 텐데, 강대상 앞에다 빨간 글씨로 굵게 대표 기도는 3분 이내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또좀 담대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너무 오래 한 장로님, 제가 기도가 끝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로님 오늘 기도 길었던 거 아시죠? 2회분 하셨어요. 다음 기도 뺍니다. 그래서 뺀 적도 있어요. 이 기도가 나쁜 게 아닌데 왜 우리는 이 기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어떤 지방 집회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시는지 그 사회 보는 목사님이 참다 못하 올라와서요, 장로님 기도 중에 종을 땡땡땡 치면서 장로님은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가 길어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긴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인지를 생각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근데 이 말씀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곳에 있어요.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원은 잘못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우리들 속에 위선적이고 우리들 속에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볼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 가겠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 5절과 6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참 잘해놨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연극을 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단순하고 은밀한 곳에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초점이 너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소리내어 많이 기도하고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이야기만을 하면서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중언부언하거나 위선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가?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고백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스트임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가? 이건 우리들의 신앙을 아주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일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네, 그 J.D. 그리어 목사님이 쓴 기도 먼저라는 책이 있습니다. Just Ask라고 하는 책인데 참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뭐 소개해도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머리가 좋든지 읽을 생각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네, Just Ask, 기도 먼저, 그 책 좋습니다. 거기에 이 정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처럼 기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처럼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남자를 상상해보라. 결혼하면 내 성적 요구를 들어준다고 약속한 것 기억하오? 아내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계속해서 말한다. 지금 내 성적 요구는 당신의 친구를 만나는 것이오. 당신의 친구와 자리를 주선해 주겠소? 아내가 이 요구에 응할 리 없다. 아내는 간통을 용인하고 맹세한 적이 없다. 아내는 부부 안에서만 성적 욕구를 들어주겠다고 맹세했다. 이런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간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모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기도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 찾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들이 원하는 기쁨을 자꾸 하나님께 이야기하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네? 그 정욕이다. 그거 영적 간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구분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돼야 우리의 기도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혹시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롬팔이팔 말씀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롬팔이팔. 너무 좋아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억하라 그래요. 롬팔이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한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 이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거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들의 삶에는 희로애락, 우리들의 삶에 업앤다운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에 다 다른데 우리들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는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 그 이 롬팔 이팔 말씀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을 향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이게 어디를 향해 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참 힘든 게 뭐예요? 저렇게 평생을 예수를 믿고 저렇게 평생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별로 변하지 않아요. 인품도 변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기도를 했을 때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 그 성품,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에게 제일 큰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누가 온전함, 완전함으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 이게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면 내가 평생을 설교하고 목사로 살아가는데 내 성품이,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뭐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작년보다 좀 나아졌지? 제 아내가 yes 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에게 많은 단점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좀 나아지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평생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니 내가 조금 나아지지 않았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지극히 종교적이고 우리는 지극히 위선적인 기도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더 소개해도 될까요? 아까 소개한 것도 안 적는데 이걸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뭐 그건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요 3년 안에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인데 스캇 솔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선에 갇힌 인간, 선밖에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선에 갇힌 인간, 선밖에 예수. 참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한번 점검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건강한 가정에서 물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사랑하는가? 건강한 가정에서 첫 번째 사랑하는가? 두 번째,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가? 건강한 가정에서는요,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가정에서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는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렇게 부모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유익을 우리들이 믿는 거예요. 제 아들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희 아들이 작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올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놈들이 결혼을 하는데 손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음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미국 가기 전에 손주가 나오면 내가 너희들 미국 갔을 때 차를 한 대 사주겠다. 제가 그 정도 능력은 돼요. 차 한 대 사줄 정도. 근데 미국 가기 전에 손녀딸이 나왔어요. 그 이제 제가 8월에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차를 이제 사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차를 사줄 텐데 네가 생각하고 있는 차보다 한 등급 내려서 얘기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저희 아들은 이제 목사가 되고 조금 이제 특수한 목회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의 로스쿨로 이제 왔어. 이게 발음이 이게 로가 아닌데 어떻게 발음하죠? 로스쿨?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로스쿨에 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변호사가 돼서 이제 국제기구에 가서 이제
민족 간의 갈등이나 분쟁 지역 이런 데서 목사로서 이제 특수 목회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들에게 차를 이렇게 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에게 네가 타 보고 싶은 차보다 밑으로 생각해라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될 아들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과 아들의 마음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하심을 우리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너희들의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 제이디 그리어의 그 기도 먼저라는 책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친구는 내게 만약 하나님이 남녀 관계에 관한 자신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셨다면 자신이 7명의 부인과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다 들어주셨다면 여기 부부로 앉아 있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지금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다면 제가 아내를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내 인생에 그런 비극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전혀 감동을 안 하시네.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이 우리들 가운데 고백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하게 되죠.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힘들게 기도하실 때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쓴 글이지만 참 이런 어떻게 이런 글을 쓸수 있을까? 참 제가 읽어 드릴까요? 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관해서 고민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지금 우리들의 상황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소풍 갈 때. 특히 이제 5월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막 가뭄이 오고 이러는데도 우리는 그런 기도예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뭐 가뭄이 들어서 농촌이 뭐 타고 뭐 이런 거 관계없어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 내가 지금 소풍 가니까.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여기 달라스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오늘 아마 교회가 야유회를 가는 날인데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고민돼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야유회를 가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달라스가 지금 가뭄이면서요. 비는 와야 될 것 같은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래도 비가 온다면 또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오래는 얘기인지 말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팬데믹이 왔을 때도 우리들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팬데믹이 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예배당 안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막 허리케인이 지나가도 교회는 싹 비껴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연의 질서, 물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운동 경기를 보면 이렇게 양쪽에서 같이 기도하는 감독들을 보잖아요. 양쪽에서 감독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팀이 이겨야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잘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기적은 일상생활을 벗어난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애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는 기도를 덜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부를 안 했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일들, 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어?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할 바를 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했는데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들이 최선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며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들이 살아가며 이 땅의 책임적인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과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죠. 여러분들 혹시 장미란 선수 아세요? 아유 참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장미란 아세요? 장미란 역도 선수? 네, 그 장미란 선수가요.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저희 교회 나와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참 너무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제가 장미란 선수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고 하면 제가 태능 선수촌에 있는 그 선수들 예배를 인도하러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장미란 선수가 피아노 반주를 내요.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있죠. 네. 야 이렇게 피아노에 이렇게 딱 섰는데 피아노가 잘 안 보여요. 이제 진짜 그 잘 안 어울리는. 근데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너무 귀하고 착해요. 이런 장미란 선수의 어떤 모습에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나요? 저는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보다 마지막 은퇴할 때 마지막 바벨을 들다가 놓치고 그 자리에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돈을 벌고 우리가 원하는 금메달을 따고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때문에 세상이 감동하고 아, 저 사람이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 신앙인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백이 아니라는 말이죠. 가끔 제가 우리 교인들과 어떤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어쩌면 목사님하고 약속하면 날씨도 좋아요. 막 이런 얘기하면 제가 그래요. 자꾸 그런 말 하면 저를 이단 교주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하고 만난다고 날씨가 좋아져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제가 이단 교주지. 여러분, 목사하고 만나서 약속을 한다고 막 날씨도 좋아지고 좋은 일이 생겨요? 아니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만나면 어떤 날씨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노사연 씨 아시나요? 혹시 노사연 이무송?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약속을 하고 식사를 하려고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뭘 먹을까요? 그랬더니 노사연 씨가 이런 답장을 보냈어요. 목사님과 함께 라면 좋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함께 라면 좋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목사님과 함께 라면 좋아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는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기도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좋은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